왕실만화 작가 이상주입니다. 세종의 큰아들이 문정이고 둘째 아들이 세조입니다. 세조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조카인 단종을 죽입니다. 문종 입장에서는 동생이 아들을 죽인 것이죠. 문종은 동생, 수양대군 세조가 원수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종은 임금이 된 직후 수양대군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죠. 세종의 자녀교육법 제16강입니다. 문종의 살신성인 효도법입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유훈인 우애를 온몸으로 실천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종은 조선의 제5대 임금입니다. 세종의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소원왕후 심씨입니다. 현덕왕후 권씨와의 사이에 단종을 두었습니다. 첫 배우자인 김어문의 딸, 두 번째 왕비인 봉여의 딸은 자질부족으로 폐출이 됐습니다. 현덕왕후는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세자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문종은 29년 동안 왕세자로 있으면서 아버지 세종을 적극적으로 보필했습니다. 세종의 집권 후기 성종은 문종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세종 승하 6년 전부터 문종은 국사를 아예 대신에 처리했습니다. 2년 4개월의 짧은 재위였지만 동국병과 고려사, 고려사 자료 등의 편찬과 군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문종실록 총서에는 다음처럼 임금의 능력을 묘사했습니다. 성품이 대단히 어질고 명확하고 현명하였다. 강하고 의연하며 말수가 적고 조용했다.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고 공경과 검소했다. 소리와 여의, 놀이를 좋아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심했다. 또옛 역사서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기틀을 강구했다. 글쓰기, 말타기, 활쏘기, 음악, 수학, 예절, 천문, 역상, 의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통달했다. 세종이 승하하시니 왕세자가 여러 왕자와 더불어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예를 다했다. 문종은 상중에 아버지의 유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종 승하 당시 앓고 있던 등창이 호전은되고 있었으나 창구가 아물지 않아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소에서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갈수록 야유해갔습니다. 대신들이 마땅히 물러가 거처하여 옥체를 조보해야 합니다라고 청해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상망과 상식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3년상을 꼬박 마쳤습니다. 문종은 스스로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면서도 동생들이 지나친 상례로 몸이 상하는 것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세종 28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떴습니다. 수양대군은 극한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문종은 수양대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상을 당해 예법대로 다 행했으면 증자, 증삼은 필히 상기를 넘지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수양대군이 병이 많아서 나는 좌우에 손을 잃은 느낌이다. 먹는 것이 적으면 반드시 병이 난다. 청나라의 제갈량이 바로 그 예다. 또 영양가 많은 음식을 들다가 여러 날 적게 먹고 지나치게 애통해야 하면 병이 깊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면 의원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이다. 내 말이 헛되지 않으니 수양대군 살펴 깨닫도록 하라. 지금 우리 형제 중에 남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몸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양대군은 나의 뜻을 부디 살피기 바란다. 세종이 승하한 후에는 많은 왕자가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이명대군과 밀성군은 죽음의 문턱까지 오갔죠. 문종은 동생들의 치료에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문종 2년 3월에는 밀성군이 위독하자 안평대군과 승려들로 하여금 흥천사에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후 밀성군의 병이 나았고 왕은 승려들에게 면포를 하사합니다.
회복된 동상을 본 문종은 내가 다시 밀성군을 보게 되었다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크게 기뻐했죠. 문종의 사랑은 조카들에게도 한결같았습니다. 여러 아우의 아들들을 귀여워하여 어루만지고 주위를 친아들처럼 했습니다. 일찍 죽은 동생 광평대군 아들 영순군을 거두어 궁중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문종은 훗날 세조가 된 동생 수양대군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부모 상으로 인해 수양대군이 몸이 지나치게 허약해지자 너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며 몸보존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종대왕은 부모의 승하 때 지나친 예의를 지키다가 몸을 크게 상해 보위에 오른 지 3년도 안 돼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동생 수양대군의 건강을 지극하게 염려한 문종대왕. 그러나 수양대군은 세조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형인 문종의 혈육 단종을 죽입니다. 지금까지 문종의 효도와 우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왕신문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